아니 유인이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발전을 이렇게 빨리 돌려? 그게 다 방법이 있다. 노미더 갑니다. 노미더에다가 노미더는 이제 피를 흘리지 않는다. 부상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항시 50% 감소한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런 날이 일어나다니 부상당했을 때 스킬체크 범위가 30% 증가한다. 그리고 부상당했을 때 치료 속도나 모든 행동 속도가 9% 증가한다. 이거를 씁니다. 그리고 데드하드까지 써주고요. 해보면 데드하드 요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대형 공구 상자에다가 수리 속도가 증가한다. 이거 잡동사진까지 두 개 껴주고요. 노미더는 스텔스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든 스텔스를 잘합시다. 노미더 판입니다. 자, 갈게요. 누군지 봐주고, 처음 보는 애. 그리고. 러스다. 너츠 상대로 2층 거부터 올리자. 됐어 됐어 돌립시다. 이게 돌리는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 그리고 루인도 무시하고 돌릴 수 있어요. 잇몸 너스한테 좋아요. 이거 봐, 루인도 씹고 돌립니다. 노미더 피자고 안 남습니다. 좋아요. 아, 자꾸 실수하네. 갔다 갔다 갔다. 좋아요. 위에 거 다 켜줍니다. 가운데 위주로 돌리자. 지금 쫓기고 있을 때. 발적이 발적이 발적이. 아이 지원기 어디 갔냐? 그냥 얘가 다 돌리고 있고. 여기 없으면 밑으로 내려가자. 어, 이 픽 치료 완료했는데? 이거 마저 돌리자, 우리가. 마저 돌릴게요. 지금 어그로가 바뀌었거든. 3픽한테. 뒤편 아닙니다. 어우, 무서워라. 형, 저 이거 가지면 안 돼요? 뭐, 뭐? 형 많이 있잖아요. 형 저 컴퓨터에도 돼요? 형 저 스위치 해봐도 돼요? 아 조카. 형 저 배그 깔아도 돼요? 이게 조카지. 되게 빠르지. 발전의 속도. 돌려줍니다. 아, 첫 실패다. 발전이 하나 남았어. 이게 바로 간비더다. 간비더. 걸리지도 않아. 한 방 맞으면 죽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절대 앞에 안 나서지. 강제 스텔스. 그리고 우월한 발전의 속도. 루인을 무시하는 넓은 스킬체크 범위. 지금 바로 해보세요. 노미다. 이거 봐, 오잖아?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리고 마음처럼 마음대로 뛸 수 있어요. 스프린트가 없기 때문이지.
그리고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방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한방에 죽으니까. 어차피 한방에 죽으니까 한방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맨날 뭐 발전기 다 돌리면은 한방폭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방폭을 찾습니다. 한방폭 누가 그러게. 어? 상남자 특징. 어차피 한방이라서. 어? 그 노미도 조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방폭 조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방이잖아. 루인도 쉽고 돌릴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루인도 그냥 돌려버릴 수 있어. 너스 입장에서 개빡칠 거야. 아니 루인이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발전을 이렇게 빨리 돌려. 그게 다 방법이 있다. 바로 킹미더와 함께라면 가능하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너스 오면은 데드하드로 피해주면 되지. 이게 바로 뭐라고요? 킹미더입니다. 킹미더. 알고 보면 노비도 정말 좋은 법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진지하게 되게 좋아요. 이거 발적이 출근하는 속도도 9% 빨라집니다. 단돈 21,000원에 이런 대바다를 지킬 수 있어요. 갑니다. 오케이. 이겁니다. 바로 이거지. 한번 더 가겠습니다. 얼마나 어이없어. 아니 루인이 아직 살아있는데 왜 발전기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완전 스캠이지. 사실 이 판에서 이제 애가 없었으면 발전기가 되게 안 돌아갔을 거예요. 이 맵 루인이 파괴가 힘들어가지고 급똥삐리면 이거 끼고 하면 된다고. 왜 너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얼굴 한번 못 보고 게임이 끝났어요. 이게 바로 킹미더입니다.